한 남성이 주차된 차량 쪽으로 여학생을 끌고 옵니다. 여학생이 버텨보지만 남성이 억지로 차에 밀어넣습니다. 여학생이 가까스로 차에서 빠져나와 도망치자 뒤쫓아온 남성이 여학생을 붙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립니다. 지난 3일 오후 현직 경찰 간부 50살 A씨가 만 13살 여학생 B양을 폭행했습니다. 경찰은 이곳에서 여학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50m 떨어진 곳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으로 끌고 갔습니다. 갑자기 달려와서 막 발로 찬 거예요. 치워졌는데 잘 기억하는데 계속 맞았어요. 목도리로 목을 쪼였어요. 그냥 죽는 줄 알았어요. 비양은 뇌진탕 증상 등을 보여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딸과 같이 있던 B양 등을 차에 태운 채 욕설을 하며 가까운 지구대로 데려갔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A씨는 B양을 폭행하고 차에 강제로 태운 혐의로 정식 입건됐습니다. A씨는 딸이 B양에게 2년 동안 괴롭힘을 당해왔고 그 때문에 B양을 강제 전학까지 보냈는데도 B양 등이 딸을 불러내 폭행했다는 얘기를 듣고 화를 참지 못해 폭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빠 나 또 맞았어 그러는 거예요. 어느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발적으로 폭격을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B양 측은 A씨의 딸을 괴롭혔다는 것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잘못이 없는데도 강제 전학 당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이번 사건을 A씨가 근무하고 있는 경찰서가 수사하도록 해 공정성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